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 해결을 도와드리는 우드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시면 도움되는 비상금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0만 원까지는 쉽게 해결 가능한 방법이고 또 기존의 대출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게 되면 바로 승인되어 비상금 마련 시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건 바로 저희 우드뱅크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셔서 안내드리자면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 부가 서비스를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 소액결제로 배달이나 쇼핑뿐만 아닌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구매 후 즉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마련하는 것을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비상금 서비스는 본인의 한도만큼 진행되며 이 한도를 필요한 부분만 사용한 뒤 다음 달 요금 청구하실 때 납부하면 되십니다. 이 과정이 5분이면 끝나다 보니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두셔도 급할 때 필요하신 분들께선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다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우드뱅크!